오늘 우리 그 영양상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그 다음 시간 월요일은 9시 시작해서 10시에 마쳐야 우리 선교사 원래에 참석을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단시간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슬라이드 동영상 사진 편집은 또 간간히 우리가 또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슬라이드 동영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보면 사진을 우리가 그 포토스케이프에서 조금 있다가 또 붙여가지고 이 작업을 한번 각자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사진 슬라이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다섯 카트 똑같은 주제지만은 그림과 그림이다.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들이 틀리죠. 그래서 다양한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어붙이면서 사진을 그냥 지금 이어붙였고, 그 다음에 이 사진 슬라이드를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동영상은 무한반복입니다. GIF처럼 무한반복.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우리가 사진을 불러와서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 크기를, 사이즈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도형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공해드린 포토스케이프를 가지고 이어붙이기를 해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슬라이드 동영상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 슬라이드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는 슬라이드는 만들 수 있는데 계속 무한반복으로 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복사해서 사진을 두 개 더 두 개로 만들어서 이제 먼저 조금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나의 예수님 이어붙이기 사진, 요거는 내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것이 돼서 제가 카톡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2, 이거는 복사한 거와 두 개의 똑같은 사진을 중에서 하나씩 다르게 애니메이션 하는데 특징이 뭐냐, 다른 것도 똑같는데 날아오기, 날아오기, 날아오기를 하고 그 다음 하나는 날아가기를 한다. 요게 가장 두 슬라이드에서 틀린 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슬라이드를 겹친 후에 두 슬라이드를 겹친 후에 슬라이드쇼를 실행하면은 조금 전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반복이 되면서 이제 동영상이 들어가는 오디오가 들어가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오디오 들어가는 것도 같이 동영상에 오디오가 자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넣는 것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넣는 것도 이렇게 우리 나중에 하면서 직접 하겠습니다. 또 요거는 양방향 슬라이드. 같은 슬라이드를 방향만 바꿔주면 우리가 이 슬라이드를 역방향으로 같이 돌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디오 역시 같이 넣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애니메이션 넣는 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네. 다들 뭡니까? 방향도 안 되겠네. 좌측에서. 으로. 슬라이드 한 방향만 하는 거와 양방향 할 때 양방향에서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겠다는 거. 또, 이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포토스케이프를 열고, 한번 예수님 이어붙이기를, 예수님 십자가 이어붙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저는 집에서 좀 준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못 받은 예수님 십자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애 나눠드렸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십니다. 사진 포토스케이프에서 리그 사진 이어붙이기 네 이어붙이기 근데 우리 지금 이승교 사님 한 시간 빠졌기 때문에 네. 그 포토스케이프 X 그걸 나중에 지금 들어가서 포토스케이프 X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이승교 사님 보시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까만색으로 배경이 된 거는 여기서 흰색으로 보실 수 있어요. 어두운 톤이죠, 지금. 이걸 클릭하면 밝은 톤. 그리고 왜 밝은 톤을 안 하냐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밝은 톤 하면은 색깔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톤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금 우리 이승교사님은 버전이 3점 몇 버전이고 우리는 지금 4.0 버전, 즉, 포토스케이프 X이기 때문에 좀 틀리더라도 참고하시고요. 밝은 톤인데, 이걸 클릭하면 어두운 톤으로.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붙이죠. 콜라주, 이어붙이기, 그 다음에 GF, GIF 애니메이션. 요 세 가지를 특히 이제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 편집으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오늘 이어붙이기 이어붙이기도 여기서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수직 메뉴가 있고요. 수평 메뉴를 바둑한 메뉴가 있어요. 우리는 수평 메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져왔을 때 끌어다 넣었을 때 이렇게 수평을 연결해야죠. 수평을. 여기에 다시 또 다시고, 지금 여기 이제 태가 조금, 태가 좀 지금 컬러풀 하잖아요. 요 태 바꾸는 거, 그거는 여기 배경입니다. 배경. 배경을 지금 네, 이걸로 누르면 이렇게 또 바뀌는 표가 나나요? 이거 흰 거 누르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색을 바꾸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흰색이 무난하게 흰색으로 했습니다. 배경색, 테두리 배경색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포토스케이프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냐니까 배경의 투명도까지도 조정합니다. 배경의 투명도. 여기 지금 칸, 사진 칸 사이에 투명도가 좀 틀릴 겁니다. 움직이면. 지금은 제일 투명도가 없는 투명도 제로죠. 이러면 투명도를 많이 하니까 검은색에 가까워져요.
분명히 지금은 임금을 그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백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백을 14로 빙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백이 커져요. 이것도 저절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14로 그냥 하고 가까이 가서는 요걸로 14. 요거는 뭐냐? 반경은 뭐냐? 요거는 반경. 반경은 또 요거예요. 여백과 반경, 그 차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적합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바탕화면이나 데스크탑. 저는 지금 데스크탑으로 나오고 있어요. 데스크탑에 예수님 십자가 데스크탑에서 예수님 십자가인데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어붙이기. 이어붙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어붙임 2로 하고 있어요. 이어붙임 2로 해놓고 저장 그리고 확인 옵션인데 그 95% 이제 뭐 100%가 정말 약간 위아래 유저리가 있는 게 95 확인 이거 완료. 여기서 우리 바탕화면 보겠어요. 바탕화면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 십자가 이어붙임 2번 그게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보내드린 동영상 여기 동영상을 여기에 붙인 요거 링크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동영상 여기에서 방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 슬라이드잖아요. 그럼 사진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슬라이드를 붙여넣기 해야죠. 복사했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붙이니까 사진 슬라이드가 이렇게 붙여왔어요. 이 복사도 혹시 어떻게 찾는? 예, 그런 거 이제 그걸 없애버리고 계속 넣었죠. 그거 저장했어요? 저장. 저장. 이 밑에 있는 게 어떻게 찾는? 그 지금 여기 너무 스무스럽거든. 클릭해가지고 옮기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좁기 너무 좁기 때문에 약간 작업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요거는 저장하셨네요. 저장할 게 있구나. 저장해 이름을 지금 뭐 이름 안 바꾸셔도 바탕화면이나 데스크탑
이제 다 열어놓으시고, 열어놓으시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놓으시고. 높아지는데? 예, 예. 버전이 꽤 높은 거 하셨네. 보니까, 파워포인트 버전은.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이, 애니메이션 넣기를 두 개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우리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무한 반복으로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 만든 거는, 원하는 컨텐츠에 클릭하면,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해도 두 개가 됩니다. 그러나, 또 지장스럽죠. 아, 우리, 이번에 우리가, 그, 함께 하신 분들, 이렇게 하지 않고, 클릭해서 컨트롤 D. 하면 그대로 지금 하나 더 됐어. 그러면 요걸 밑으로 해서 요래 하나 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넣는 방법은 여기에 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아래 두 가지 그 슬라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예.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날아오기를 해라 그랬죠. 날아오기. 자, 날아오기입니다. 날아오기 들려요. 날아오기 처음 옵션은 밑에 스피드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방향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가서 이걸 선택해. 이거 클릭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볼 때 클릭할 때가 아니고 이전 효과와 함께로 바꿔주시고 이전 효과와 함께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을 7초로 만들어주세요. 7초로. 0.5초 되어 있는 걸 7초로 만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우리가 날아오기 방향 바꿔주고 효과 옵션에서 두 번째로는 타이밍을 조정해주고 세 번째로는 뭐냐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시오. 여기 억새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뭐래 추가 대부분 추가 옵션입니다. 추가 효과 옵션. 여기를 클릭하면 두 가지 나옵니다. 효과와 타이밍이 나옵니다. 날아오기 효과와 타이밍. 여기서 타이밍으로 갔어요. 타이밍을 가서 보면 시작은 이전 효과와 함께 지어놓고 재생시간 7초까지 했어요. 여기 반복입니다. 이 반복을 클릭하셔서 반복 옆에 옵션이 되어 있죠. 이 꺽쇠를 눌러서 슬라이드 끝날 때까지 슬라이드 끝났죠. 클릭. 됐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7초 동안에 이렇게 한카트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1차 슬라이드는 애니메이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니메이션 클릭했어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강의입니다. 가는데 여기 애니메이션 옵션을 종류를 눌러보면 계속 다르게 나오죠. 자, 여기서 어디 가느냐 날아오기, 날아가기 이걸 찾았어요. 날아가기를 찾았어요. 날아가기를 찾기 바랍니다. 날아가기를 찾았으면 여기서 날아가기를 이제 다 찾으셨죠? 날아가기 클릭. 그러니까 날아가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방향이 틀렸죠? 방향 바꿔줘야 돼요. 효과 옵션에서. 네. 방향을 어디로 날아가야 되느냐? 왼쪽으로 날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 바꿔주시고, 여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타이밍에 가야 되겠죠. 타이밍에 가서 클릭할 때가 아니고, 이전 효과와 함께,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을 전과 동일하게 7초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끝났어요. 세 번째가 추가 효과 옵션. 여기 클릭하면, 자,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 타이밍 있죠? 타이밍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전 효과와 함께 7초 반복에 가니까, 반복이 없음인데, 이 반복을 클릭해서 슬라이드 끝날 때까지 믿어주시고 확인합니다. 슬라이드 끝날 때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슬라이드를 겹쳐야 되겠죠? 여기 눌러가지고 밑에 거 눌러서 위로 딱 올려줍니다. 자, 딱 올려줘서 아우가 다 맞았어요. 아우가 맞았으면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렇게 놓고, 슬라이드 쇼. 완성이네요. 슬라이드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완성. 아니, 뭐, 반대로. 방향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옵션에서 방향이 똑같아야 되나? 중계도 풀어봤어요. 나는 마우스 풀리네. 쓰면 정밀하다고 봐도 실제로만 나와야 되는 부분.
저기 버전이 안 돼가지고.